양용태입니다.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마를 한다고 전화를 했다는 말을 정강석 대변인격인 사람이 발표를 했다는 그러한 보도가 나왔습니다. 여당은 여하튼 원희룡 전 국토부 교통장관의 참전으로 7월 23일 날 전당대회는 판이 아주 거대한 판이 됐습니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장관이 20일 어저께 국민의힘 723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히자마자 이 소위 당권 경쟁은 불을 튀기기 시작했습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나경원, 윤상현과 4파전 구도로 짜이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제 깃발을 다 속속들이 들었습니다. 최근까지 국민의힘에서는 한 전 위원장의 독주를 예상하는 사람이 많았지만 그러나 경선판이 커지면서 결선 투표가 거론될 정도로 승부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급변했습니다. 원 전 장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난 총선 패배 이후에 대한민국과 당의 미래에 대해서 숙고한 결과 지금은 당과 정부가 한마음 한뜻으로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온전히 받드는 변화와 계획을 이뤄낸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원 전 장관은 40 총선 때 인천 계양을 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패했습니다. 이 싸움은 제가 항상 명명했지만 그 전에 명명을 했지만 다윗과 골리앗 싸움이다. 다윗이 승리한다. 돌팔매질해서 조그만 목동이 거장 골리앗을 이마에 정수리에 맞힐 것이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는 그것이 성공의 단추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원 전 장관 외에도 24에서 25일 이틀간 진행되는 후보 등록을 앞두고 한동훈 전 위원장이 23일, 윤상현 의원이 21일 각각 당대표 출마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경원 의원도 이날 정의의 시간, 결정의 때는 차오르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상당히 시적이고 웅장한 시적인 그런 말을 했습니다. 출마를 검토했던 초선 김재섭 의원은 이날 불출마를 선언했다. 무슨 김재섭 같은 사람이 여기 나옵니까? 이 사람이 왜 점수를 잃었느냐? 저는 인상을 좋게 봤는데 이 김재섭이란 자는 초선인데 당이 하란 대로 시킨 대로 안 하고 거꾸로 하니까 당선됐다라는 것을 당선 소감으로 얘기한 사람입니다. 그것도 언론에 대고. 그게 자랑입니까? 그 정도 수준 가지고는요. 아직 많이 수련해야 돼. 한 3선, 4선까지 수련돼야 빛을 당대표나 나올 그 있지. 지금 나오기가 어렵다. 어려운 게 아니고 불가능이다. 여기는 보수의 땅이다. 자유우파의 땅이다.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이 4파전으로 치러질 경우에는 친윤 대 비윤, 원내 대 원외 구도 이렇게 하지만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자유우파의 가치, 보수의 가치를 또 당정의 일체가 돼서 대한민국을 완성해 나가고 저 무도한 극좌파들 이재명 어버이 수령당과 유사한 그런 아버지 부르는 그런 당과 싸워서 분쇄를 해버리는 이런 중대한 역할을 하는 시점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 어려움 없이 자유우파가 승리하는 정당, 그렇지 않으면은 안 되죠, 그게. 네. 그게 자유우파의 승리가 아니라면 여당이 아닙니다. 지금 여당 대표를 뽑고 있는 겁니다. 비록 원 전 장관이 총선에서는 낙선했지만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1전은 패했지만 지금 후속 2전에서 원희룡은 승리할 것입니다. 타격 줄 것입니다. 아니 이재명을 쓰러뜨릴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현 시점에서 여론조사상 한전 위원장이 다소 우세한 흐름이라고들 보지만 어대한 분위기는 이미 부서지고 있습니다. 부서졌습니다. 유리한 입장이다. 그러나 거기는 어디에 걸리느냐. 딱 걸리게 결선 투표에 걸리게 돼 있습니다. 네. 결선 투표란 장치는 이준석이 때문에 만들어진 겁니다. 이준석이가 과거에 그 여론조사 그 장면으로 결속을 해가지고 좌파들하고 함께 쫙 돌아서 조용히 당을 접수해서 속수무책으로 당했던 그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장치를 해놓은 게 바로 결선 투표입니다. 아주 장치가 잘 됐습니다. 네. 결선 투표까지 갈 수 있다가 아니고 결선 투표 이상의 것으로 간다 반드시. 예,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승리가 자유 우파 구도로 승리될 것이다. 완전 자유 우파 보수가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친윤계가 한 전 위원장에게 맞설 대항마로 원 전 장관과 나 의원을 동시 지원해서 1차 투표에서 한 전 위원장과 과반 득표 저지에 주력할 것이라는 그런 관측도 나옵니다만 그것은 두고 볼 일입니다. 네. 네, 하여튼 자유파의 승리. 아니, 당연한 겁니다. 이 여당이라는 것은 바로 자유우파, 대통령과의 궤를 같이 하는 것이 여당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기본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떼어질 수도 없는 가장 기본적인 상식을 지금 조금 결려돼가지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각을 세웠다는 이 점은 참으로 이해가 안 될 난해한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 다시는 대한민국 이게 벌어질 그럴 일은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